예, 안녕하세요. 맥북의 독학교실 진행하고 있는 맥북입니다. 오늘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하는 방법, 또 이 지판에서 어떻게 음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모신 레슨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통기타 이야기의 하루미라고 하고요. 네, 기타 친 지는 거의 한 달 넘어가는데 거의 칠 줄 아는 게 없어서 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연습한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연주할 줄 아는 곡 혹시 노래 있으세요? 노래요? 개구장이. 개구장이?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시작. 또. 그거죠? 네. 칼립소? 네. 코드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소리가. 제가 치는 거 소리가 다른 것 같으시죠? 네. 기타가 달라서 다를까요? 그럼 이걸로 한번 쳐보실래요? 아, 네. 이게 똑같은 기타를 쳐도 또 똑같은 곡을 쳐도 음이 다르게 나고 소리가 다르게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타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코드를 잡는 온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됐느냐,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오른손으로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지금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거친 소리가 나죠. 성격대로 따라가요, 원래. 아니, 아니에요, 그 거친 편 아니세요? 아니, 거친 편.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코드라는 게 결국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런 계음들이 몇 개가 모여서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혹시 칠 줄 아세요? 피아노? 피아노에 보면 건반이 있죠. 네. 검은 건반하고 흰 건반이 있는데, 그 흰 건반과 흰 건반 사이가 온음이라 그래서 두음이잖아요. 그리고 검은 건반 사이가 반음인데, 피아노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피아노 건반 몇 개입니까, 총? 건반요? 네. 피아노 치신 거 맞으세요? 처음이죠. 건반 개수 총 240개? 그렇게 많은 피아노? 88개의 건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피아노는. 근데 88개의 건반 가운데 똑같은 음이 나는 건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다르죠. 근데 기타는 똑같은 음이 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기타하고 피아노의 다른 점인데, 피아노는 이렇게 반음, 온음의 구분이 있잖아요. 흰 건반이 있고 검은 건반이 있고. 근데 기타는 그런 반음, 온음의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고, 모든 이 한 프렛이 피아노의 반음씩이란 말이죠. 한 프렛이. 한 프렛 올라갈 때마다 반음씩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소리가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죠. 만약에 여기 6번 줄 5 프렛부터 차례대로 반음씩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5 프렛부터 여기 점 찍혀있는 데가 5 프렛이죠. 네. 해보세요. 세게. 그냥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계속 해보세요.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아래 플랫으로 갈수록 소리가 낮은 소리가 나고, 위 플랫으로 갈수록 높은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낮은 소리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한 옥타브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도레미파 솔라시 도는 8음인데 그 사이에 5개가 반음이 들어있죠. 검은 것만이 5개가 있잖아요. 도하고 도 사이에는 이제 자기 시작한 위치로 보는 거니까 그걸 빼고 나면은 모두 12개의 단계가 있어요. 음이, 그죠?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이런 식으로 해서 12단계가 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2번째의 플랫으로 올라가면은 한 옥타브가 올라간 똑같은 음이 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6번 줄 한번 주실래요? 6번 줄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됐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서 똑같은 음이 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음. 더 높은 데서 나올까요? 낮은 데서 나올까요? 12개를 올라가야 되니까 12 플랫에서 같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않고 치는 개방현하고 12 플랫하고가 한 옥타브 차이란 말이죠. 12 플랫 눌러보세요. 12 플랫은 여기 보면 점 두 개 찍혀 있는 데가 12 플랫이에요. 어때요? 같은 것 같죠? 그 밑에 줄도 5번 줄. 12 플랫. 똑같죠? 그 밑에.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5번 줄, 5번 줄 한번 보세요. 5번 줄에 이렇게 개방현을 쳐보세요. 이게 라 음인데,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음이 6번 줄에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음. 6번 줄에서.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거기 같죠? 5번.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튜닝할 때도 봤지만은 이렇게 누른 거하고 그 밑에 줄하고가 음이 같기 때문에 이걸 음을 똑같이 맞춰서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도 똑같이 똑같죠? 그 다음도 똑같고 근데 그 다음 줄만 틀려요. 그 다음 줄은 한 칸 아래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5번 이렇게가 음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도 라가 있고 똑같은 음이 여기서도 나잖아요. 이거는 옥타브 차이가 없이 똑같죠 음이. 이런 게 어디인가 또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12개를 올라가면 또 똑같은 음이 날 거예요 아마.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라면은 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기타는 똑같은 음이 여러 군데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잡아도 A이고 이렇게 잡아도 A이고 똑같은 음이 나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피아노는 이렇게 나지가 않죠. 그게 기타하고 피아노의 다른 점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 개 이름을 아는 걸 거예요. 개 이름. 개 이름은 튜닝할 때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기타 솔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아르페지오를 할 때 어느 줄을 쳐야 되는가 이런 거를 하는데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그러면 기타 줄을 보면은 자 여기 아랫줄부터 가느다란 줄이 1번이죠.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쳤을 때의 음이 무슨 음인가를 우선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번 줄부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얘가 미음이에요. 미. 미죠? 그 다음 얘는 예. 네. 시. 예. 세 번째 줄. 3번 줄은 3번 줄 솔. 그 다음에 여기 예. 레. 그 다음에 라. 미. 미인데 1번하고 6번은 한 옥타브 차이 나는 위의 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개방현을 쳤을 때가 위에서부터 보면은 미, 그렇죠? 라, 그다음에 레, 솔, 시, 미, 그렇죠? 미, 라, 레, 솔, 시, 미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음이 반음씩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기타를 지금 이렇게 눕혀놓은 겁니다. 이쪽에 헤드라고 보면은 여기가 1번 줄이고, 이게 1번 줄이고, 이렇게 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줄. 이게 제일 굵은 줄이에요. 네. 그럼 개방현이 여기 있는 게 개방현이죠. 미, 라, 레, 솔, 시, 미니까